안녕하세요. 꽃다육입니다. 아, 오늘 아침은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아, 햇살도 너무 좋고요. 요 며칠 추웠다, 날씨 좋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요즘 요런 날씨에 저희 다육이들은 베란다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강한 요런 기온을 이겨내면서 트레이닝을 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 저는 그냥 안전을 택했어요. 냉이를 한번 입혀보기도 했지만, 아, 올해 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냉이도 한번 입혀보고, 그 냉이 입은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함을 유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속상한 마음도 있고, 다육이도 보는 것도 안쓰럽고, 그렇게 1년을, 그런 아이가 1년을 지내기는 했는데,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다 결국에는 뿌리가 고사가 되어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조금 기운이 내려간다 싶으면은 저는 그냥 안전을 선택해서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베란다 안에다가 들여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였다 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이 또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햇살도 이렇게 짧은 편이라 남향이긴 해도 앞동 옆동에 가려져서 햇살 들어오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차라리 여기 그냥 따뜻한 베란다에서 있으면서 오전 햇살 듬뿍 받고, 그리고 햇살이 이제 넘어간다 싶으면, 그늘이 진다 싶으면 저는 이제 베란다 샷이 창문을 다 열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 공기도 찬바람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11시, 12시까지는 이제 열어놓고, 잠들기 전에 이제 닫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 받은 후에는 또 이제 창문을 또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도 색깔 물드는 그게 기온차로 인해서 이제 색깔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오전에 햇살 들어올 땐 베란다에서 그냥 따뜻한 그런 온기로 있다가, 이제 그늘 지면은 이제 차가운 시원한 또 공기를 맞으면, 이 또한 또 온도 차이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란 그냥 얕은 생각에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은 좀 편하네요. 애들이 뭐 더 얼마나 예뻐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노숙을 하고 이겨내면서, 이런 강한 추위에 이겨내면서 노숙을 시킬 만한 그런 제가 강단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이제 영하 3, 4도 되면은 다 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요 며칠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더 예뻐짐을 제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자기 만족인 거죠. 아, 이렇게 이쪽에 아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요. 하나하나 눈맞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창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